매매 고수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. 강남금융센터 DB금융투자지요 김병수 PB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하창원 본부장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반가운데요. 네. 자, 위메이드 참 네.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 위메이드지만 폭주하고 네. 있네요. 네,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? 네,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위메이드 사실 이제 전거래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뭐 NFT라든지 이런 뭐 이런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죽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또 NHN과 MOU 관련된 이벤트가 터지면서 뭐 NHN도 장중에 조금 급등이 나왔고요. 또 쌍용정보통신도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. 관련된 회사들이 좀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좀 새로운 국면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미르4가 또 엄청나게 또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접속자 수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겹겹이 호재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게임주가 이제 사실 게임만 잘 돼도 굉장히 좀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거는 최근에 이제 관련된 게임주들 보시면은 좀 엄청나게 급등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날개를 좀 달고 있죠.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 쪽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런 P2E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봤을 때 또 새로운 시장으로 열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의 이런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 메카 자체가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현금성으로 좀 바꾸는 것이 좀 법적으로 위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NFT 불가능한 토큰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NFT 물론 NFT가 상용화 부분에서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관련된 시장이 앞으로 대체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관심에 굉장히 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좀 상승 탄력은 일단 가능성은 좀 있다. 물론 신규로 진입하기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지금 겹겹의 호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상방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록체인 더불어서 또 게임에 대한 기대감까지 덧붙여진 위메이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고 김병수 PB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중공업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. 기억하시겠지만 3일 전에 좀 급등을 보였고 이틀째 좀 조정을 보이고 오늘 오전에 기억나시겠지만 5%가량 상승을 보이고 좀 아쉽게 좀 반납을 하긴 했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LNG 운반선 계약의 수주가 연거푸 터지게 되면서 일주일 새 3조 원이 넘는 수주 실적을 공시하게 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. 뭐 버뮤다 지역의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4척을 9천억 원에 가량에 수주했다라고 25일에 밝히게 되고 한 척당 뭐 대충 2,4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주 실적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주일 새 3조 원이 넘는 수주 실적이 나왔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많이 오르게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에 좀 관심을 받은 이유가 삼성중공업의 유상 청약 진행 중이었습니다. 이 와중에 삼성의 주요 계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해서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고 6개 계열사의 출자 금액이 총 2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좀 주가가 올랐다가 뭐 아쉽게도 오후에는 조금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하방 압력 속에서 뭐 두 전문가께서는 조선과 또 이제 게임 쪽 오늘 시장의 단연 특징주라고 볼 수 있겠죠. 두 종목을 포착하셨습니다. 삼성중공업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까지 0.1%대 상승하면서 6,39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. 위메드 또한 14% 계속해서 연일 상승 중에 있습니다.